네, 오늘 또 마침 또 중국 또 양해가 마쳤고 또 지금 뭐 심천 종합지수, 상해 종합지수 다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 증시 관련 기업들 아주 관심 있는 분들 이분이 전문가신데 SF플러스 자산운용의 차이나 운용 팀장이신데요. 백재홍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최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이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SF플러스 자산운용의 백재웅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재웅 매니저라고 하고요. 현재 중국 차이나 운용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이 중국 관련해서 이 펀드 수익률도 훌륭하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이 미중 무역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려감이 좀 큰데 향후 중국 경기 전망이라든지 뭐 기업들의 성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의 경제 성장 구조를 보면은 안에 있는 그 요인들을 분해해 보면은 약 70%가 최종 소비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국의 소비 시장이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성장 동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러한 그 무역 분쟁이 좀 수출 기업에 타격은 있겠지만 중국의 내수가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좀 과거 증시 강세를 무역 분쟁인데도 불구하고 증시 강세를 이끌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 이제 종목을 편입하실 때 이 기업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운용 부서에 있는 20명의 매니저들과 그리고 또 SF플러스 상해법인에 있는 3명의 애널리스트들이 각자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기업을 선별을 합니다. 미래 환경에 적응 가능한 이런 1등 기업들을 선별을 하는 것을 저희는 투자 철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석을 해서 저희에게 발표하는 이런 기업들이 실은 이제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도 펀드 포트폴리오의 실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그 재무 데이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오지만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결국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주도권입니다. 무슨 주도권이냐? 서플라이어에 대한 주도권, 고객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다양한 그런 경쟁자에 대한 주도권을 과연 이 기업이 있느냐라는 것을 좀 다양한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 실은 이러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높은 ROE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플랫폼 기업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저희가 계속 트래킹하면서 이 기업의 경쟁력이 과연 약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강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체크를 하고 최종적으로 좀 이 기업의 뭐 재무제표를 뜯어봐서 실제로 이 기업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속에서 좋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다양한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고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뭐 당국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좀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 관리라든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중국 당국에서 뭐 반독점 규제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과거 대비해서 확실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케이스를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구글 이런 대기업에 대해서 뭐 수조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는 뭐 다양한 혁신 기업들을 좋아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편입을 하고 있는데 소수의 공룡 기업들이 좀 뭐 이런 독점 을 기반으로 해서 좀 이런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혁신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실은 여지는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가 뭐 일부 주요 기업들한테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혁신 기업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저희도 이러한 규제 정책에 대해서 좀 면밀히 관찰을 하고 또 팔로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당국이 규제를 함으로써 좀 시스템적인 안정성을 갖추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실은 이러한 좀 혁신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을 저해할 수도 있지만 좀 중국의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한 발전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중국 증시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실 때 리서치가 상당히 모자릅니다. 뭐 실은 이제 언어적 장벽, 그러니까 뭐 중국어도 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리서치에 대한 접근성이 실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 본토 투자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홍콩이나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중국의 혁신 기업들, 그리고 초대형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거든요. 이들 기업은 오히려 조금 더 친절하게 다양한 자료들을 좀 영문 자료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많은 스터디를 하시고 투자하심을 추천을 드리고요. 차이나 펀드에 만약에 가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이 펀드가 실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는 많은 펀드들이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관찰하시고 좀 보다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이러한 펀드에 투자하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마 오늘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주도권을 지닌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을 좀 선별하시고 그리고 펀드 가입할 때는 장기적인 수익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